신라와 가야, 유교 등 3대 문화를 활용한 관광진흥 사업이 경북 곳곳에서 추진 중입니다. 안동에서는 관련 시선들이 개장 이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낙동강 물 둘러싼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시민사회는 낙동강 수질 개선이 물 문제 해결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는 대구의료원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천 경마공원 조성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신라와 가야, 유교 3대 문화를 활용한 대규모 관광진흥 사업이 경북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안동에서는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동시의회가 정식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1원, 3대 문화권 선도 사업의 하나인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사업 추진 12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의 핵심 시설은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와 세계 유교 문화 박물관으로 사업비만 1,84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한국문화 테마파크까지 포함하면 3,000억 원이 넘는데 문제는 개장 이후 발생할 적자 규모입니다. 안동시의회는 개장을 앞둔 3대 문화권 사업단지를 방문해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안동만에 갖고 있는 공연을 많이 해줌으로 해서 아마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하이마을이나 도선서원에 오셨다가 꼭 여기에 안동에는 거기 가면은 공연이 멋진 걸 하더라.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공연 문화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안동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과 함께 부족한 숙박 시설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안동시는 부지 내에 300실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도 운영 업체를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숙박 관계는 인근 안동시내 이제 호텔 뭐 그랜드라든가 리첼 호텔하고 국학진흥원에 거기 그 거기는 뭐죠 그 콘도 콘도하고 여기 이제 자연호반 회장님의 콘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고 향후에는 이제 이 호텔을 취하고 한 300실 정도를 취하고 그래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 이달 말 개장을 앞둔 안동 3대 문화권 사업단지. 경북 도내 대부분 3대 문화권 시설들이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와 구미시의 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시는 지난 4월에 체결했던 맑은 물 나눔 협정의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는데요. 낙동강 물을 둘러싼 두 지역의 갈등을 지켜보는 시민사회는 낙동강 수질 개선이 물 문제 해결의 대전제가 돼야 한다며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대구시와 구미시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로 이어지는 55km 길이의 관로를 매설해 하루 평균 30만 톤의 낙동강 상류물을 대구 경북 지역에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협정에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경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가 출범하고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물 문제는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시민 동의 없이 체결된 협정은 형식적인 것이라며 취수원 이전은 대구시의 문제라고 밝혔고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구미의 공업단지가 낙동강 오염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양시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최근에는 구미시의회가 대구시를 비판하고 대구시의회도 적반하장이라며 맞대응했습니다. 수질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반성은커녕
무리라는 공공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갑질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결국 대구시는 맑은 물 상생 협정을 맺은 기관들의 협정 해지를 통보했고 환경부는 24일 협정 해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열 계획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는 시민사회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낙동강 그 수질 개선 없이 그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 지금 어떻게 이제 구미공단 등의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오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한편 대구시는 안동시와 안동댐 이마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최근 구미시 전체 산단에 오폐수 정화 시설을 보강하고 오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의료원 운영을 경북대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대구의료원은 인력이나 장비 등 모든 부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대회의는 하지만 대구시는 필수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손쉽게 경북대병원에 위탁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예산 확보 등 대구의료원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영천경마공원은 서울과 제주, 부산, 경남에 이어 국내 네 번째 경마공원으로 금호읍 성천리와 대밀이 청통면 대평리 일대 145만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섭니다. 1단계 사업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관람대와 경주로 마사 등이 조성되며 2026년 초 완공 예정입니다. 또 2단계 사업을 통해 루지와 무동령 놀이터, 숲속 광장 등이 만들어집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7일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단 사무실을 서울 본사에서 영천시 금호읍 현장으로 이전했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23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도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번 주를 정점으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서 초겨울,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감염됐던 사람들, 그리고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 모두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초기 코로나19처럼 중증 환자가 많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 이후에도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응급실 시스템을 점검해 지금보다 더 단단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수확철을 맞아도 판로가 과제인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사 경험이 적은 청년 농부들의 고민은 더할 텐데요. 청년 농업에 대해 판로 확대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가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운 빛깔을 뽐내며 탐스럽게 익어가는 대추형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해발 500m의 지리산 자락에서 자라 과육이 단단한 데다 당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로 서른이 된 청년 농부는 판로 확보가 늘 숙제입니다. 과육이 더 단단하고요. 과즙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달콤함도 더 많고 그런 면에서 월등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을까.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좀 덜게 됐습니다. 국내에 한 케이블 방송사의 지역 채널 상거래 방송과 서비스를 통해 전국 약 400만 가구에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의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에도 곧 입점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조금 줄어서 저희가 이제 지역 채널에서 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됐고요. 저희가 또 취급하는 커머스의 상품이라는 게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목이라고 하는데 규정이죠. 농촌진흥청과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LG 헬로비전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선 겁니다. 우선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은 농업인 경영체 후보군 가운데 15곳을 최종 선정했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개발한 그리고 생산한 품목을 품목에 대한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청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대폭 줄다 보니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도 이득인 셈입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이 작물이 나오는 데까지 농민들의 마음은 어떤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서 농작물을 구입하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 농부들. 유통과 마케팅 역량을 키우고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의성군이 지난 22일 의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율정 박서생을 주제로 한 뮤지컬 박서생 제작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율정 박서생은 세종 10년 일본 통신사로 떠난 후 조선으로 돌아와 일본 정세에 대해 보고하고 수차와 화폐 이용을 적극 권장해 농민의 물 걱정을 덜게 하고 세종이 조세 개혁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구봉공원 특설 무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23일부터 경북 투어 패스 통합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13,900원으로 72시간 동안 지역 전역의 유료 관광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제휴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하면 추가로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통합권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북 투어 패스를 검색하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소규모 개별 여행 관광과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채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낮에 영주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주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A군 등 2명을 붙잡아 피해품을 비롯한 범죄 수익금 전체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영주를 비롯해 포항과 봉화 등 경북 일대의 금은방을 돌며 네 차례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가출 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1일 낮 12시쯤 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자동적재기 조정 작업을 하던 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즉각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일원에 도동도서길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이 지역은 의성 전통시장 등이 있는 상업지역으로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아 평소에도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컸던 곳입니다. 의성군은 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주차난이 일부 해소되고 차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협력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엑스코에서 202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대구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기간 독일 함부르크 국립극장에 가브리엘레 로즈메니스 예술감독과 국내외 19개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 등 150여 명이 대구를 찾습니다. 올해 포럼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핵심 가치인 포용성과 다양성을 재조명화하고 공론화하는 장으로 마련되며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사례 발표, 패널 토론이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